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와주세요. 자,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요즘은 스타크래프트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네, 연습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오, 그래요? 네, 요즘에는 또 스타 1보다는 쪽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요즘에 제가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스타 1도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뭐 스타크래프트 2 연습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좀 하고 있는데. 네. 또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루에 뭐 10시간 가까이 하신다 연습을 들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소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많이 연습을 하긴 하죠. 아, 왜냐면 제가 지금 스타 2를 처음 했는데. 네. 공차가 많이 초보니까. 네, 좀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약간 많이. 아, 그렇죠. 네, 스타 1하고는 좀 다른 게임이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네. 1 유저분들한테 이제 네. 2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조언 한마디 같은 거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가 될까요? 그렇게. 네. 근데 저도 지금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서 딱히 그렇게.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연습량은 딱히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니까.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실 건가요? 시간 투자요?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이걸로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좋은 성적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직은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했던 선수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 되는 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원래 저는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거라고 했던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네 하면은 네, 많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와 관계된 스타2 관련 그 프로게임단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지금 알아보는 단계에 있고요. 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디 얘기 나온 데가 있나 본데요? 잘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긍정적으로요. 네, 좋은 팀 들어가서 또 고석현 선수의 성격이 네. 첫날부터 바로 적응하시는 성격이시잖아요. 바로 다 이제 팀원들을 휘어잡는. 그런 매력을 또 그런 포스를 뿜어주시면 아마 스타2를 하시던 원을 하시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보면은 네. 전 MBC 게임 그 김기훈 선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딱 대기를 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마 참여도 하시자는 것 같고, 또 김기훈 선수가 같이 학습생활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고숙현 선수에게도 개인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다면,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또, 난감한 질문만 아니라면? 네. 아니, 바꾸는 기준은? 그 질문의 기준은 어딘가요? 19금인가요? 아, 그냥 생각이 나름이겠죠? 네. 뭐, 석현이 형 혼내줘야지 이러면서 채팅을 해주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예. 계세요. 뭐, 이런저런 질문들, 또 이 다양한 내용들, 뭐, 네. 경종이 형, 성춘이 형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내용만 탁 찍어서 예. 잘 읽어주셨어요. 제가 심의 기준에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나름 네. 조절을 한 겁니다. 네네.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사석에서라도. 저 그 글을 어떻게 딱 보셨네요. 전 안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어쨌든 뭐 고숙현 선수에 대한 질문 글들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세요. 저희가 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내용들. 그리고 고석현 선수뿐만이 아니라 고석현 선수가 알고 지내는 그런 선수들에 관한 질문도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고석현 선수가 지금 입을 딱 입 모양을 약간 오므리셨는데 머린과 SCB가 지금 러시 나오는 모습을 보셨죠? 네. 근데 서커 콜로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약간 좀 규모 자체가 좀 아담하셔서 아마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덕현 선수가 지난번 출전 하셨을 때도 그냥 어린 매직 분양 온 거에 끝났던 기억이 제가 나왔는데. 그랬었어요? 마지막에요? 예, 예. 네, 기억이 나네요. 자, 이거는 저걸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 합치면 아마 저 병력들을 싸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멋지게 잡아먹을 수. 오? 왜 벙커죠, 저기 벙커? 뭐, 벙커 준비하나요?
처음 보는 개념인데요. 저, 저그의 앞에 벙커러시를 하시면서 일단 좀 평생 싹 조여놓고 오셨습니다. 네, 평생 조여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 평생 조여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저글링의 숫자도 아, 만만치 네. 않은데요. 솔직히 저 지금 경력 배치를 보고 벙커 찍는 모습을 보면 저 유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르겠어요. 이겼다라는 처음...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 당해보는. 네, 되게 거였어요. 특이해요. 처음 봐서 저는 좋아요. 저도. 네. 아마 되게 스타일이 있으신 게이머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 일단 저글링 난이 허용했기 때문에 이 병력에 엄청나게 흔들리지 않을까 싶고, 머린이 다 전진 배치되어 있어서 시간도 많이 끌렸고요. 거의 경기를 잡을 정도의 네.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네요. 하이맥도 나오긴 했는데 매직도 없고 컴퓨터도 네. 붙고 반면 고석현 선수는 럭바 이제 나옵니다. 네, 또 고석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경기 패배할 때마다 뭐 미션 같은 거 거실 의향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네요. 아, 설치 그, 근데, 뭐 미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동안 스타투를 네. 해서요 이게 부대중이 틀리거든요 지금. 아. 예, 좀 많이 좀 헷갈리네요. 지금도요? 네, 헷갈리네요. 아, 그래도 프로게이머인데요. 프로라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뭘 거실래요? 뭘 걸까요? 노래 한 소절 어떻습니까? 노래요? 네. 아, 여기 무대도 네. 넓으니까 빙구셔도 돼요, 나가서. 이게 뭐 친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MC가 좋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도 네, 고스켓 선수가 이제 이렇게 막 확 반대를 못하니까 예. 아, 혹시라도 이 방송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게 있다, 석영종 해설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에게 직접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럼요. 예. 뭐 석영종 해설은 뭐 시키는 거 다 하거든요. 네, MC계의 거의 뭐 큰 형님이셔서 예. 형, 뭐 여기 무대에서 한 바퀴 굴러라 하면 굴를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 아닌가요? 네. 그건 좀. 자, 그리고 계속 뭐 셔플 댄스 쳐달라는 분도 계시고, 네, 뭐 미국 춤을 보여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확실히 또 고승현 선수가 그 세레머니 많이 보여주셨던 분이셔서 이 시청자분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세레머니를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그 이런 질문을 해서 경기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정신 맞죠? 아, 네. 헷갈리네요. 아, 좀 많이 헤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 대화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쯤 게임에만 아, 반 이상이 게임에만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또 고스케 선수가 하나에만 멀티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 번에 못 하고 있으니까 뭐 문자를 하거나 그럴 때도 옆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질문을 하는지 잘 못 듣는 체질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오, 이건 어떤 시스템인가요? 야, 앞마당에 제가... 스캔 욕심이라뇨. 예. 그냥 캐치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거 여기서 시청자분이 한기도 못 잡네요. 네. 경기 거의 뭐 예, 종료됐네요. 아, 이렇게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이긴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는? 손이 풀리셨나요? 아니요, 손이 아직도 좀 추워가지고.